저희는 바에 왔는데요. 여기가 호텔 안에 있는 바예요. 언니 부자 친구가 소개해주셨대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한참을 걸어서 왔습니다. 와, 프랑스는 호텔 바 화장실도 너무 고급지고 있죠? 완전 갬성 있지 않아요? 대박. 나 이거 드레스 입고 오기 잘했다. 여기 갬성이랑은 좀 맞는 것 같아. 어때요? 제가 이거 드레스를 원래 이런 드레스 잘 안 입는데 회사에서 되게 핫한 파티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려고 샀던 거예요. 그때 이런 귀걸이도 이렇게 이쁜 귀걸이도 같이 샀었는데 결국에는 용기가 없어서 그 파티에 못 갔거든요? 너무 핫한 파티여가지고 아 내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못 갔는데 오늘 이렇게 프랑스 파리에서 입었는데요. 이거 입을 날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런 옷. 맞죠? 와, 너무 지금 동화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드링크 한 잔씩 하고 집에 들어가서 내일 출근을 준비해요.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많이 못 찍은 게 그 바에 조금 압도돼가지고 영상을 못 찍었어요. 왜냐면 그 바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진짜 약간 왕족처럼 생긴 거예요. 너무 왕족처럼 생겨가지고 거기 그 사람들의 아우라에 압도당했다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안에서 막 영상을 막 찍고 이러기가 정말 민망하더라고요. 이렇게 일반인들 같았는데 어느 정도의 아우라냐면 어떤 가문의 왕자인 줄 알았어. 근데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옷 입는 옷 매무새며 진짜 무슨 영화 한 편 찍는 거 같은 거예요. 오, 자세 이런 게 참. 오, 오. 여자분들도 진짜 엄청 꾸미고 오고 저런 게 바로 로얄 패밀리인가? 그런 거 느껴졌지 언니. 저의 완전 압도당해가지고 와 근데 약간 이런 거 경험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맨날 돌아댕김.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 오늘은 진짜 진짜 이쁜 에어비앤비에 가거든요. 그 나라의 갬성을 잘 살리는 에어비앤비 가는 걸 좋아해요. 호텔보다는. 그래서 오늘은 거기 가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진짜 나 벌써 피곤한 것 같아. 너무 좋다. 금요일인데요. 파리는 저렇게 쉼터를 만들어놔도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만들어놨냐. 진짜 일반 카페 같아요. 파리는 그냥 걸어도 이쁘다 언니, 그치? 이국적이라 그런가? 우리 눈에는? 슈퍼 J의 여행 계획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걸 클릭을 하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비행기나 이럴 때 틈틈이 읽으려고 했거든? 나 다 계획이 있었어. 계획이 있었어? 네. 이렇게 다 정리를 해왔습니다. 짠! 아직 여기도 못 가봤네. 언니 거기 못 갔어. 우리 팔레로야 정연 아딜룰이랑 원래 여기서 우리 샌드위치 먹기로 했잖아. 그치 그날 이제 비 오면서 모든 게 맞아. 들어갔어. 그래 원래 걔 거기서 샌드위치를 아침에 먹는 거였는데 맞아. 섹시아인 컴페니 이 북스토어에 왔습니다. 미드나잇 인 페리스 좋아하시는 분인데요. 우디 알렌 영화 감독이 엄청 팬이어가지고 미드나잇 인 페리스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배경으로 나왔던 곳이라 꼭 와보고 싶었어요. 근데 안에는 촬영이 불가능하다 그래가지고 밖에서 보는 걸로. 근데 옆에 여기 카페도 많아서 여기 들어가서 먹어도 될 것 같아. 그치? 근데 여기에 근처에 또 미드나잇 페리스에 나오는 또 스팟들이 많거든요, 근처에. 그래서 오늘은 거길 돌 예정이에요. 여기 내가 와보다니. 파리는 골목골목이 있다, 그치? 낮술 한잔 하고 싶지만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헤밍웨이가 자주 갔다던 그 카페에 가고 있어요. 정말 왠지 그랬을 것 같은? 진짜 걷기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파리예요. 진짜 미쳤다. 영화 같아. 카메라를 켜면 이 모든 순간이 다 영화 같아. 이제 헤밍웨이가 진짜 자주 왔다던 그 카페에 왔어요. 네, 저희가 밥을 먹고 와가지고 커피를 마시려고요. 커피가 아닌데? 원래 밖에 앉으려고 했으나 너무너무 더운 관계로. 안내를 보여드리자면 여기가 식당이고요. 겉은 이렇게 와인이 엄청 많아요. 오늘은 제가 혼자 남는 날이라 퇴근하고 그냥 바로 뻗을 예정. 원래 여기서 밥을 먹을까 했는데 베트남 쌀국수가 먹고 싶어서 다른 거 먹고 이제 왔어요. 여기 뭐 밥 먹고 싶었어? 여기 밥 먹지. 아니 근데 여기 맛있는 게 없어. 맛이 오케이. 시킬 게 없더라고. 뭘 헤밍웨이가 좋아했다는 거야. 너무 졸려요. 왜냐면 지금이 뉴욕 시간으로 새벽 6시, 7시, 8시 아, 이 정도 됐거든. 8시야, 8시. 아, 8시, 아침 8시. 졸려. 이겨내. 커피 한잔하고 이겨내. 아우, 이겨내. 언니 뭐 시켰어요? 아메리카노? 맞아. 아, 진짜 왜 이렇게 와마메카노가 왜 이렇게 작냐고. 이게 주먹만 하다고. 이거 아메리카노 맞냐고. 양이 왜 이렇게 적어. 이거 다 세 모금 하면 끝나. 얘는 이제 카페 알론쉐라고 하는 이제 약간 좀, 뭐랄까, 커피에다가 약간 살짝 못한 거? 그러니까. 진짜 커피가 아니구만. 이거는 저는 카푸치노를 시켜봤어요. 근데 이게 카푸치노가 엄청 뜨거운데 유리잔에 나와요. 이게 들고 마시라는 게 아닌 것 같아. 퍼드세요. 지저스. 크림 브룰레가 없어서 까라멜 브룰레? 까라멜 크림 브룰레? 맛있게 먹겠습니다. 카푸치노를 떠먹어볼게요. 오, 맛있겠는데? 커피. 엄마, 우리 아내가 카라멜이잖아. 커피에다가 설탕 살까 생각했는데 필요 없어졌어. 그치, 이거 이렇게 카라멜이잖아. 이렇게 치워줄까? 엄청 달다. 근데 한국이 웬만하면 디저트 진짜 잘 만들잖아. 한국에서 먹는 것도 더 맛있을 것 같아. 네. 파리 감성 이해할 수 없어. 따라갈 수 없어. 여러분, 제가 에어비앤비에 왔는데요. 여기가 찐 프랑스집 가정, 그러니까 부잣집인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먹는 방은 이쪽이에요. 제가 미리 불을 좀 켜놨거든요. 따라라. 진짜 완전 프랑스 느낌 낭낭한 방 아니에요? 아, 모르겠어요. 여기 프랑스 느낌인데 좀 부잣집? 부잣집 느낌이에요. 이렇게 딱 들어오면 아까 전에 호스트분이 다 설명해주고 나가셨거든요. 아, 무엇보다도 진짜 여기 너무 살고 싶은 진짜 꿈의 집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오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스크가 있는 방을 알아봐가지고 근데 이거 제가 방금 나갔다 왔는데 호스트분이 이거를 선물로 주신 것 같은데? 초콜릿 먹으라고 주고 가셨네. 너무 스윗하다. 이거 저 먹으라는 것 같아요. 이따가 일할 때 배고프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프랑스 파리 사시는 분들 보면 이게 이렇게 접히잖아요. 아시죠? 근데 여기는 방이 워낙 넓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두고 있어요. 이런 테이블도 진짜 약간 에스테틱하지 않아요? 분위기 있어. 그리고 여기 약간
정말 이 디테일의 끝판왕인데 프랑스 집에 오니까 이런 문고리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닫고 나갔는데 아 이렇게 하면 열린대. 짜자잔. 여기가 봉피듀라고 되게 유명한 전시회장 있는 현대 모던 아트 전시회장 있는 근처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나가면 파리의 거리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에요. 여기가 마레지구랑도 되게 가까워가지고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은 일을 하다가 나가서 여기 앞에서 밥을 사 먹으려고요. 짜라란, 여기가 거실입니다. 와, 제가 이 거실을 보고 여기가 좀 비싼데도 예약을 했는데요. 저기서 오늘 제가 재택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이 호스트분이 포토그래퍼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진짜 이렇게 잘 꾸며놓은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런 서양을 가면 꼭 이렇게 동양적인 그림을 하나씩 해놓는다 하더라고요. 여기도 아니나 다를까? 동양적인 이런 옷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게 너무 조화로워가지고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그쵸, 여러분? 마치 정말 딱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이쪽이 바로 거실입니다. 너무 이쁘지 않아요? 난 진짜 이 감각 때문에 진짜 뒤집어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감각을 보고 에어비앤비를 예약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스피커가 있는데 쓸 수 있대요. 근데 제가 뭐 스피커까지 쓸 것 같진 않고 그래서 이것도 소개를 해줬고 짠! 이쪽에서 바라보는 건 또 다른 매력이 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동양적인 거를 갖다 놔가지고 정말 잘 매치가 되는 거예요. 색감도 너무너무 잘 쓰고 진짜 너무 이쁜 거 있죠. 진짜 이런 데서 맨날 살고 싶다. 그리고 대망의 키친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가는 건데 키친이 상당히 여기가 이제 홀이 있거든요. 홀을 지나가야 돼요. 홀을 지나가면 이렇게 여기 세탁기도 쓸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파리 가정집입니다. 아 여기도 뭐 여기가 켜졌구나. 제가 건너왔는데요. 이렇게 홀이 있어요. 진짜 조그마하거든요. 한 사람이 왔다 갔다 걸을 수 있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여기 홀을 지나가면 짜자잔. 불이 켜져도 너무너무 어두워요. 여기 호스트님이 이거 다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아니 근데 호두도 그냥 먹지 않아, 파리제인들은. 이거를 이제 까서 이렇게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너무 특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감자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잼 같은 것도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이런 과자 같은 것도 그냥 다 집어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신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정말 부엌이 타이니 타이니 타이니한데요. 뭐 이렇게 또 프랑스 사람들이 막 티 같은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티가 이렇게 많고 커피 머신도 있어요. 커피 머신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구입했다고. 이것까지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재택근무를 할 겁니다. 저는 이제 출근 준비를 하고 올게요. 안녕. 미쳤죠, 여러분? 제가 진짜 이런 데서 살아보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여기서 살기도 하고 이 공간에서 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약간 감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쁜 공간에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니? 약간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오늘 일할 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Shit around, didn't know one ever told you. Didn't no one ever told you. It's all big fake smiles in California. Yeah. When you're down, when you're down, when you're down, you just make it all about yourself. Just make it all about yourself. When you're down, when you're down, when you're down, you just make
점심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어, 덥다. 점심 피자를 사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너무 졸려서 스타벅스를 들렸는데 프랑스가 그 친환경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이게 다 종이여가지고 아이스라서 녹아서 내릴 것 같아. 오늘이 갑자기 데이터 이슈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바빠졌어요.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가 뭔가 안 맞다 이러면 그때가 이제 이머전시거든요. 그래서 그 안 맞는 원인을 찾아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끔씩 급작스럽게 바빠질 때가 좀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내 일이니까. 여기 컵이 예쁜 게 많아가지고 아 어떤 컵에다 먹어볼까? 이거를 이렇게 닫아놔야겠다. 여기 하나가 있네. 이거라도 먹어야지. 커피가 완성이 됐어요. 살겠다. 여기도 제 책상이 있어가지고 좀 여기서 집중하려고 들어왔어요. 프랑스는 콜라도 이렇게 조그맣게 긴 걸 팔더라고요. 뚱뚱한 거 안 팔고. 그래가지고 희한한 거. 잠을 깨야 돼가지고 이렇게 생피자인데 콜라까지 합해서 17불 나왔어요. 막 싼 건 아니죠? 안에 트러플 있어가지고 트러플 향이 엄청나는 피자예요. 여기 이렇게 껴있는 게 다 트러플이거든요? 와 트러플 소스 미침.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먹는 아 완전 맛있다. 이거지. 아를 어떻게 안 먹고 살아. 미쳤다. 일 끝나고 너무 배고파서 야식 먹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디저트 이거 먹으려고 크림브렐레거든요. 크림브렐레 하나 사왔고 원래는 납작복숭아 먹고 싶었는데 밤에 납작복숭아 맛있는 거 파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렌지 두 개 가져왔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냥 자기 아쉬워서 너무 힘들지만 그 크림브렐레 먹고 자려고요. 찾아보니까 이거를 크림브렐레가 원래 위에가 이렇게 카라멜이 딱딱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카라멜을 넣어줬더라고요. 이거를 그냥 위에다 깐 다음에 토치로 구워가지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먹으면 되는데 그 정도 레벨이 안 돼가지고요. 또 프랑스 파리에 왔으면 크림브렐레 하나 정도는 먹어줘봐야죠. 여기 집주인분 이 수저인데 너무 귀여운 뽑짝하지 않나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오, 진짜 진해 보인다. 와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요? 와 진짜 맛있어요. 이번에 프랑스 파리 그냥 아예 아싸리 휴가를 내가지고 놀까? 이것도 고민을 해봤는데 진짜 예전부터 제가 제 직책이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책이다 보니까 노마드 라이프를 한번 살아볼까라는 로망이 좀 있었어요. 데이터 분석가로 취업하자마자 그런 로망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취업하자마자는 뉴욕에 살았으니까 뉴욕 렌트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럼 차라리 그걸로 유럽의 이런 시골 마을에 살면서 재택근무하면서 유럽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살아보는 게 약간 내 인생의 약간 한 페이지의 추억을 남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 실행에 옮기지 못했어요. 오늘은 프랑스 파리에서 재택근무를 해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뭐 다음날은 영국으로 넘어가서 영국에서 일을 하고 영국을 즐기고 뭐 이런 거 누구나 한 번쯤은 상상을 해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상상을 해보다가 그려왔던 거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파리에 와가지고 일하면서 파리도 즐기고 하는 일정을 좀 보내봤는데 결론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닥 추천하진 않는다. 왜 그러냐면 일단 시차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뉴욕 시간으로 일하려면 그러니까 밤에 일해야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아침에 놀러 다니면서 파리를 즐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너무 아침에 놀러 다니다 보니까 저녁에 일을 하는데 너무 피곤하고 너무 졸리다.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에 엄청 집중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정도면 그냥 참고 하겠는데 이게 한 달짜리 디지털 노마드 인생이 된다 뭐 이렇게 되면 솔직히 말하면 일에 지장을 줄 것 같긴 해요. 저는 딱 이틀 동안 일을 했잖아요. 목, 금 이렇게 일을 했는데 괜찮았어요. 왜냐면 목요일날 위워크 정말 이쁜 데 가가지고 일하고 금요일날 또 이렇게 이쁜 에어비앤비에 와가지고 일하고 하니까 그 설레임에 일은 조금 힘들었지만 또 졸리기도 하고 막 그랬지만 그 설레임이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아 그래도 내가 파리에서 일을 하고 있다니 뭐 아침에 이렇게 놀다 온 거 너무 재밌었다 이런 생각에 그나마 버틸만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달짜리로 간다? 제가 생각하는 일에 정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 컨텐츠를 찍으면서 그냥 삶에 되게 감사함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두 가지 직업을 가진 거잖아요. 그렇게 한 가지 직업을 갖기도 힘든데 두 가지 직업이 다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직업이어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게 가끔은 저는 사실 뉴욕에서는 정말 정말 힘들었거든요. 직장을 다니면서 유튜브를 이렇게 매번 콘텐츠를 쏟아낸다는 게 유튜브 채널 운영한다는 게 사실 진짜 진짜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그 스트레스 레벨이 조금 요즘에 엄청 컸거든요. 근데 프랑스 여행 계기로 아 내가 얼마나 감사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엄청 좋아하는 직업이고 왜 이거를 이제 현생을 살 때는 깨닫지 못하는가. 꼭 이렇게 고생을 해야만 느끼게 될 수 있는 거니까 프랑스 여행기를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저는 다음 주부터 이제 또 미국 직장인의 삶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콘텐츠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감사해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